잠깐 안녕하세요. 네, 167페이지인지 자격정지, 우리 자격정지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라고 이제 꼭 7개 있었던 거, 저렇게 자격정지 7개인데 우리 소속한테는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숫자가 될 겁니다. 정말 7개인데 바로 불행적으로 나중에 자격정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자,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꼭 한번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3개월, 6개월 또 물어볼 것 같습니다. 꼭 박스에다가 5개 자, 기억이 맞냐, 디귿이 맞냐 꼭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먼저 자 그래도 이제 6번은 좀 그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조는 누가 하냐라고 이제 자 이렇게 서명비 날인하고 나중에 이제 보조 이런 게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응용해서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가 공통인 것. 자, 이름 쓰고 도장광은 정말 공통일 겁니다. 거짓으로 쓰지 말아라. 자, 이런 것들은 정말 공통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거짓 할 때도 봤을 건데, 하나의 거래 계약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제대로 쓴 거, 하나는 높거나 낮게 쓴 거,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격정지 받죠. 그리고 별표로 6개월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정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국가가 제일 싫어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못 받네. 그입니다. 국가도 돈을 받아야 뭐 도로를 만들든지 지는 월급도 받아가고 막 이럴 겁니다. 퇴직금도 받아갈 거고 그입니다. 두 번째 이제 2번 보실까요? 정말 거짓 문장 봐도 6개월짜리네. 그러니까 1번, 2번 나란히 요놈이 한 문장에 있는데 6개월짜리들. 아,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뭐 소속도 자격정지 받게 쪽에입니다. 별표 6개월로 입니다. 우리 이제 개업공사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고요. 제재가 사장님이 더 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확인에 들어갔었습니다.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라고 할 때 확인 설명 자격정지 들어갑니다. 우리 개업공사는 올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3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 교부 보정 누구한테?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먼저 예상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거래계약서 나오려나? 자, 4번 보실까요?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그리고 보존하지 않았을 때 이건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사장님이, 그렇죠? 개업이. 개업이 하지 우리 소속 공인주사가 하지 않습니다. 뭐 차 트렁크에다 가지고 다니니까 아예 구경도 못한다고 했구만 게입니다. 사무소에다가 보관 안 하고 우리도 사장 되면은 정말 사무소에다가 계약서 막 굴리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찍어다가 꼭 옆에다가 지사무소 소속이 아예 사무소 차린다고 했습니다. 저걸 아주 죽일 수도 없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보실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인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이놈도 별표 6개월입니다. 중개 물란한다고. 소속 공인주사로 소속된 경우 얘도 자격정지 들어갑니다. 그입니다. 양다리 거치는 거. 그 오후 2시만 되면 밥 먹고 옆집 가서 근무하네. 그 소리입니다. 자, 4번이 작성교부 보호죠. 요놈 이제 자격정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정말 딱 안 보면은 정확하게 안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정말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뒤에 이제 뭐 자세하게 저렇게 7개 너무 심하게 볼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금쟁이 해당되는 것 또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속도 저 7번에 바로 금지행위 요놈도 이제 별표 6개월로 얻어맞고 오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9개가 바로 금지 행위. 바로 이제 10번째는 일반인이니까 바로 우리 9수 안 좋아하는데 금쟁이 9개 걸려 오게입니다. 그러면 1학년에 3학년에 걸려 오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7번도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약간 변형해 봤는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박스에서 골라봐라. 여러 문제가 이제 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골라봐라. 자격정지계입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우리 해설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저 7개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둘 이상 별표 6개월짜리네요.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주사가 된 경우 여기도 자격정지에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억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4번, 5번은 틀렸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님번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과 우리 소속이 내 집 사라. 내가 살게.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을 때 그리고 들어가죠. 그것도 별표 6개월짜리 들어갑니다. 기업번 2번 나란히 정말 답 나왔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번 보실까요? 또 니을이 맞으면 또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등급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인데 대여 이거 정지가 아니라 취소.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 들어갔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자격 취소입니다. 그리고 1번에 부정량도 할 때 그렇죠. 이것도 자격 취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이것도 자격 취소. 그럼 이제 등급번하고 1번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해설 한번 아래쪽에 보실까요? 자격 취소, 부정양도 징역으로 정지. 자, 이런 식으로 딱 네 개. 정말 자격 취소 네 개 걸리면 사자, 죽을 사자. 정말 아주 죽고 싶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네 개. 그리고 자격 정지는 일곱 개. 행운의 숫자가 일곱 개인데 자격 정지 소속한 데는 불행의 숫자역입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소속, 그 소속보고 별표 6개월. 한번 꼭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인장 그렇게 안거 3개월. 3번에 확인 설명. 또 오다가 조금 보시니까 좀 헷갈리겠다. 그입니다. 지금은 꼭 정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확인 설명서 이름 쓰고 도장관. 그놈도 안거 3개월. 별표 이제 3개월, 6개월 요놈도 한 두 번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5번에 서명 및 날이. 좀 아무리 봐도 4번, 5번 이런 걸 봐도 이름 쓰고 도장꽝은 있는데 작성, 교부, 보존은 종업원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사장님한테입니다. 작성해놓으면 이름 쓰고 도장관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편안해. 소속은 편안해. 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거 거짓 보이죠. 거짓. 별표 6개월. 게입니다. 그리고 금지. 금지하는데도 했니. 자, 금쟁이 바로 아홉 개가 바로 별표 6개월 개입니다. 꽃감 빼먹듯이 직접 거래 3개월이니 6개월이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별표 바로 이제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한 건 금지다. 라고 해서 이제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면 또 안 보시니까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약속 안 지킵니다. 내가 그때 뭐 본다고 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또 가면 피곤하고 그입니다. 가자마자 쓰러질 정도가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에 그냥 수업 시간에 꼭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8번도 이제 3개월. 3개월인 경우가 뭐게? 라고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던 건데 내용만 약간 바꿔봤습니다. 나머지 1번 보실까요?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확인 설명 잘못됐다. 이거는 별표 6개월입니까? 아니죠. 저 답 여기 있네. 3개월. 이거는 3개월입니다. 그러면 자, 2번부터는 왜 6개월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의 거래가 이제 완성됐을 때 서로 단 두 개, 요겁니다. 두 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숫자 아까 2 있었죠. 둘 이상.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별표 6개월짜리. 정말 3개월인 거 아니네. 그입니다. 그리고 소속, 양다리 거치는 거, 중견 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공사의 소속 공인주사가 된 경우, 이렇게 다른 소속, 다른 집의 소속 요거 6개월 맞아요. 그리고 금쟁이 하나 뺐네. 매매 알면.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 금쟁이 모두 아까 9개 6개월 그죠 6개월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다섯 번째 이놈도 새로 들어온 금쟁이다. 부당한 천부당 만부당 그러니까 3년 이하 징역 별표 6개월짜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이놈도 금쟁이 하다 금쟁이는 다 금쟁이는 크고 작고 다 별표 6개월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1페이지 이제 등록주소 뭐 등록주소는 아예 안 나올 수가 없고요. 하여튼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절대적 상대적 자 꼭 한번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171페이지 이제 바로 이제 등록주소 바로 등록주소인데 자 등록주소가 이제 바로 이제 상대적과 절대적 벌써 뭐냐 막 신음소리가 나오시네요. 자 먼저 절대적 자, 절대적인 이제 등록주소인데 요건 정말 꼭 봐야 되고요. 우리 나중에 이제 자, 근무하다가 등록을 절대적으로 빼앗긴다는 겁니다. 자, 빼앗긴다. 등록주소 절대적 8개. 정말 팔딱팔딱 뛰었다. 8개입니다. 딱 8개입니다. 나 먼저 누가 불 것더라. 정량계입니다. 자, 정량결사 소동계입니다. 자,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소동. 이렇게 소등 불 껐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뭐 불 거기는 뭐 불 거냐 불 구경하고 있었더만 최근 거지 뭐 최근 뻥이라네 최근 거지 나중에 이제 무거운 줄 알 때도 3학년에 가면 거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8개인데 딱 형벌하고 겹치는 게 딱 반입니다 딱 4개
요 양도 있겠죠. 소등이 있겠죠. 거짓이 있겠죠. 요즘 또 등록 취소와 행정 처분과 형벌이 가능한 경우에 동시에 가능한 경우 그러면 이제 1학년도 3학년도 다시 생각해야 되니까 세월 다 가네. 정말 생각 안 해놓으면 저건 도저히 못 풀겄다 이럴 겁니다. 알듯말듯 해갖고 압축은 됐는데 3번 4번 중에서 요거 뭐더라 이러면 정말 알듯말듯 시간만 세월 다 갑니다. 자 먼저 정지 기간 중액입니다.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입니다. 중에 이제 중개업무 이렇게 중개업무 말 그대로 정지 먹었는데도 어떻게 중개업하냐고 중개업무 하면은 등록 취소를 절대적으로 빼앗아 오겠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커봐야 6개월인데 그새를 멈참니 3년 동안 중개업하지 말어 그입니다. 그리고 양도 돼요. 포상금에서도 양도 되어 나오고 빌려주는 거 아버지한테도 안 돼. 부부 사이도 빌려주는 거 안 되게입니다. 양도 돼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등록증이니까 성명 그리고 상호를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 써보자 이런 소리니까 이런 것도 같은 의미다. 이런 소리를 더 잘 들린다고 했습니다.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자격 결하니까요. 빼앗아와 라고 반드시 그리고 사망해서는 청문도 안 합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또 청문 갖고 물어본 적도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망. 자 사망이라든지 해산. 요거는 이제 자동소멸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소속. 그리고 등록 아마 소등 같은 거 꼭 생각나야 됩니다. 옆집에 둘 이상하고 임시가 좀 헷갈려옵니다. 출전들이 잘합니다. 이중 소속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소속하거나 형벌에서도 나올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등록 하나만 소속도 하나만 양다리 걸치거나 등록을 두 개 하거나 별 이득 될 것도 없는데 큰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안 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아마 요 최근 요 시리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2회 이상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 봐. 두 번 이상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몇 번이다. 요 과태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 번 업무정지 그리고 다시 다시니까 세 번입니다. 결국에 세 번 어떻게 밥 먹듯이 업무정지 세 번씩이냐 1년도 안 돼갖고 당하냐고 저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아주 상습법입니다. 이러니까 등록 취소를 절대적으로 해서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절단 낼 거예요.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포상금에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에서는 꼭 요거는 이제 잘 안 쓰고 요 문장을 자꾸 냅니다. 부정한 방법. 같은 의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등록 취소를 절대적으로 빼앗아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 수 있는데 등록을 두 개, 할 수 없는데 거짓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요건 1학년인데 요 놈은 3학년이다. 그리고 양도되어가 정말 1학년 일반. 그리고 요 놈 두 개가 나란히 1학년 일반. 요 놈은 3학년 3반. 자, 거짓 무거우니까 3학년으로 아주 3배로 무겁게 때리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럼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상대적. 자, 상대적인 등록 취소인데, 요 상대적인 등록 취소는 뭐 비지 같은 얘기, 뭐 육사가 하면서 이제 봤습니다. 자, 등록 취소인데 11개로 해서 이제 자, 육사 몇 기가? 2기가. 육사 2기가 이제 겸임을 자, 이것저것 막 해먹는다고 겸임을 이렇게 독점. 요 겸임 독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랬더라? 육사 2기가입니다. 그리고 거금 큰 돈 마련해서 주니까 거금 받고 좋아갖고 공손해졌대라고 겨누셔야 됩니다. 먼저 6월 어떻게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나요? 그러면 반년 동안 영업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문 딱 닫아놓고 그럼 휴업신고라도 하지 이렇게입니다. 초과하여 휴업을 하면은 자 등록증 안 써먹나 봐. 그러니까 빼앗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당장 문 열어. 큰 문제는 안 삼으니까 문 열어 그러면 봐줄게. 그리고 이제 4회입니다. 4회. 여기는 3번. 4회면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이제 여기는 이제 똑같은 최근 시리즈인데 1년 이내에. 그리고 이제 4회를 한번 잘 볼까요? 먼저 3회. 3회니까 3회에 이제 여기는 업무정지, 과태료. 그렇다고 3번 업무정지 그러면 여기요. 그입니다. 여기 2번부터 시작해. 자, 거기도 이제 횟수 갖고 많이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리고 여기 이제 꼭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예요. 업무정지만. 근데 여기는 과태료. 과태료가 제재가 제일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더 한 번 정도 더 주고 제재도 더 가볍고 올해 정말 네 번입니다. 다시 이러니까 네 번이다. 그입니다. 또다시 얘도 정말 상습법이네. 근데 더 상습법이네. 횟수는 그입니다. 근데 과태료가 있잖아. 낮은 거. 업무정지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여기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봐줄 수도 있다. 그입니다.
그렇죠. 하여 안 다닌다. 그리고 이제 둘기상. 소등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사무소 하나 치울 수 있잖아. 소등은 못 치워. 그입니다. 사무소. 자,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입니다. 하나 없앨 수 있으니까. 요건 없앨 수 없다. 딱 걸리면 절대 안 난다. 요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에, 그죠? 기준의 미달. 네, 뭐, 기준 미달이 뭐냐고는 자꾸 안 물어보는데, 자본금 5천만 원 안 되거나, 3분의 1이 안 되거나, 보시고요. 그래서 조금만 보시면 이는 뭐더라? 기는 뭐더라? 지금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등록에서 문제가 되면 등록 취소 될 수 있다고 안 봐주면 저하고 똑같이 3년 동안 중개 못합니다. 3년 동안 문 닫으면 정말 끝장 나버립니다. 겸업, 겸업 6개. 바로 겸업 제한 위반. 자, 겸업 제한 위반했던 막 관리업으라고 분양업으라고 이런 게 이제 위반. 그렇죠. 법인. 위반했던 법인만. 자, 법인에 한해서는 등록 취소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 자, 임시 중개 시설물입니다. 파라솔 떴다방 중개 시설물. 요 시설물이 사무소인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설치했을 때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그리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최근 1년 이내 뭐 자세히 내본 적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거의 안 틀렸습니다. 2년 이내에 그리고 2회 처분을 받은 경우인데 바로 이제 뭐 일요일에 영업하지 맙시다. 우리 똘똘 해운사들끼리 똘똘 뭉칩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정조치하고 그러니까 저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안 할래? 시정조치 또는 과징거. 여기 이제 우리 휴대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휴대폰 뭐 저기 LG나 SK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뭐 지원금 많이 준다고 하고 다 우리한테 와 해갖고 막 바꾸게 하고 명의 변경하게 하고 막 번호 바뀌게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저기 공정거래가 막 5억 막 이런 식으로 때립니다. 막 과징금 막 5억까지도 막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개업들이 그러면 니네들도 과징금 때리고 시정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2년에 두 번 받으면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금 공손. 큰돈 마련해서 주니까 받고 좋아가고 공손해졌네.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여러분 꼭 볼 때마다 정말 새로우실 건데. 자, 거래계약서를 먼저 둘 이상. 자, 둘 이상. 아까 소속에도 자꾸 봤네. 법표 6개월짜리. 둘 이상을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거주수로 거래금을 거지. 정말 실무 가보면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꼭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 나중에 적게 내려고 오기입니다. 거주수로 금액을 기재하면은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종업원은 기껏해야 자격정지인데 여기는 등록 취소까지는 당할 수 있다. 사장님 뭐 계약서를 쓰니까 많이 그짓 하더라.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 아까 봤던 바로 9개. 매매를 알면 하면서 이제 저기 이제 가서 바로 9개까지입니다. 요즘 이제 부당하고 단체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개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비공개 무슨 청개구리인가 비공개 요청 있는데 준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요청 있는데 준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공개합니다. 하려니까 안 하고 바로 이제 준수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 손이 뭐더라 손해배상 조치 보증설정입니다. 손해배상 바로 책임과 관련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업무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대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조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 안 하고 공제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입했을 겁니다. 만기 됐는데 가입을 또 안 합니다. 그럼 그런 조치가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이제 요즘 또 업무 정지도 한 문제를 또 자주 내고 있으니까 업무 정지. 요게 이제 부치까지 가면 14개까지 되는데 13개에서 14개.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인. 자, 거인들은 이제 거인 3명 그입니다. 거인 3명 결전. 자, 싸우는데 그리고 이제 결전해서 싸우는데 상감이 이제 확인해 보고 거래를 이렇게 확인 2개 그리고 거래를 독점했다. 자, 거래도 2개 그다음에 독점. 자,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여기 뭐 독점이나 여기 독점이나 같은데 여기는 한 번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짓으로. 자,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러니까 별표가 정말 6개월 맞겠네. 그다음 이제 자, 바로 이제 거래가 완성됐는데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요? 사업자한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조금 들어보면 이제 금방 생각날 겁니다. 바로 사업자에게 그리고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서 아직도 거래가 다 끝났고 쓸데없는 정보가 계속 올라가 있다 보니까 개업들은 헷갈려 죽겠네. 요게 바로 이제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 내용인가? 전속중개계약입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아마 등록을 할 건데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인장 안개입니다. 확인 설명에서 거리기 와서 도장 찍을 때 저기 시군구청에다 등록한 인장을 날인하세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3회. 여기 이제 3회가 이제 저기 최근 시리즈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3, 4, 3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요놈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회. 그럼 저기 정량하고 갔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저기는 이제 업무정지만. 저기 정량은. 여기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가 여기는 섞어져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가벼우니까 과태료 과태료 나오면 세 번이라고 해도 등록주소 아니네 업무정지네 됩니다. 또다시 과태료 다시 과태료 그러니까 섞어서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태료 두 번에다가 또다시 또 과태료 과태료 세 번 해당되면은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 사무소 문 닫아. 근데 커봐야 6개월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 규정이 위반입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별표 1개월입니다. 하여야 한다. 해서는 아니 된다.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법전에는 마지막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 있는, 이렇게 결격 사유 있는 고용인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고용인. 고용인을 계속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소도 않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안 써줬다. 그것을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여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3년도 안 돼갖고 버렸을 때 얘는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많고 3개월 그 다음 상대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별표 6개월짜리는 금방 표가 납니다. 자, 계속 두고 있었니? 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요놈 워낙 크니까, 요놈이 모두 다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 그입니다. 상대적인 등록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등록주소도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절대적 말고, 절대적은 절대 나는 거고, 요놈은 2박 3일 싹싹 비우면 내가 등록주소는 안 하는데 문은 닫아야 되겠다. 6개월로. 그래도 3년 아니고 6개월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입니다. 아주 그냥 땅바닥에다 코대고 그냥 절하고 와야 됩니다. 바로 6사부터 거금공선 11개. 11개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명령. 감독명령이 위반했을 때. 감독명령 위반인데 보고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은 안 했을 때. 저기 사업자하고 협회는 500이라고 하더만. 여기는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입니다. 자, 확인설명 이렇게 이제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를 이제 바로 작성 그 다음에 교부입니다. 작성이라든지 교부 그리고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교 보존은 아무리 봐도 저 종업원한테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봤는데 나 없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확인설명서에 이름 쓰고 도장 꽝입니다. 소명비 근데 요 서명 및 날인은 종업원한테도 똑같이 이름 쓰고 도장과 자 서식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겁니다. 날인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업무정지 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자 서식 갖고입니다. 뭐 똑같아요.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그리고 교부 거짓 말고요.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에도 여기는 업무정지 그리고 또 거래계약서에다 이름 쓰고 도장과 서명 및 자, 서명 및 날인 게임입니다. 서식만 다르네? 맞아요. 게임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여기 딱 한 번입니다. 그냥 시정조치, 이렇게 시정조치나,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자, 시정조치나 과징금에 따른 처분인데, 자, 보통 이제 뭐 3, 6, 1, 2, 2, 4,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요 과징금이 좀 세요. 한 번 받아도 3개월이 6개월 되고, 1개월이 2개월 되고 2개월이 4개월 되고 그리고 동시에 받았을 때 3, 6 다음에 6 그 다음에 1 다음에 2 그 다음에 2개월 다음에 4 라고 3 그 다음에 2 그리고 4 이런 정도로 크게 좀 별표가 좀 세집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3, 6, 1, 2, 4 요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용들 그래서 이제 한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한 개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171페이지 이제 정량 하면서 쭉 봤었던 거 나오고요. 하다 최근 저렇게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 그리고 이제 정량 결사 소득 최근 거지 번호 써놨으니까 정의 뭐더라? 7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 있어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도 이제 6422 여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쭉 오다가 이제 저 소니버드라 이런 게 이제 딱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많이 봤던 놈들은 알 것 같고, 자, 아는 놈들은 과거형이 제껴놓고 이제 좀 애매한 것들만. 그리고 열 번째 또 최근 시리즈 나왔네. 과태료 나왔네. 입니다. 횟수가 더 많네. 과태료 때문에 등록지도 절대적은 아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준대. 정말 영국자라면 시장님이 이제 가. 아, 너 꼴보시는가. 가. 맨날 울고 그냥 찔찔 짜니까 가. 이럴 겁니다. 근데 절단은 안 돼. 그리고 자, 뒤에 이제 172페이지가 이제 업무정지. 업무정지 해서 여기 이제 거인 3명 하면서 봤던 업무정지가 나와 있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제 173페이지에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 이런 거 이제 내용은 조금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 취소 이런 놈들의 어려운 내용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이런 질문 정도는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1번에 보실까요? 근데 이건 정말 치사하게 2분의 1은 맞기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3개월이 6개월도 되고. 근데 앞에 좀 볼까요? 저 치사한 것들이 광역시장은 광역시장 시도지사 친구다 도지사가 업무정지 내리니 그입니다. 걔는 자격증 줬을 건데 그입니다. 그죠? 시공구 그래야 됩니다. 등록관청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정말 1번이 바로 여기 답이 있네 라고 거의 대부분은 여기다 콕 찍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것 같습니다. 가면 후회할 거예요. 그입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자, 광역시장 여기 잘못됐죠. 무슨 광역시장이 업무정지 내리니 그입니다. 걔는 자격정지 내리겠지 해서 그놈은 광역시장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좀 어이없고.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정치줄 놓으시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옆에 이렇게 업무정지라고 해놨죠. 뭔 광역시장에 업무정지를 때려? 그입니다. 말이 안 되지? 자격정지겠지? 그입니다. 1번은 2분의 1은 맞았는데 광역시장 고분 때문에 틀렸네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볼까요? 6개월 넘을 수 있냐고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할 경우는 그 기간은 요건 자꾸 냈었고요. 1년을 한도로 한다? 그럼 6개월 초과해서 1년 한도 맞나요? 아니요. 6개월. 하여튼 업무정지가 될 건 자격정지가 될 건 6개월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 무슨 1년을 한도로 하냐고 입니다.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사유가 맞는지 보실까요? 업무정지다가 또 업무정지라고 했는데 무슨 6개월 업무정지인가 그입니다. 최근 1년이네 저기 옆집에 정량집이요. 자, 최근 1년이네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가 그런데 또다시가 또 업무정지래요. 저기 정량집에 봐봐봐. 업무정지 막가고 세 번이면 그게 업무정지가 되는 지금입니다. 행위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옆에 과태료 이렇게 났으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라고 그입니다. 근데 6개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인 등록 취소인데 뭐는 업무정지를 내리겠냐고. 다시 옆에 과태료 써놨으면 그게 바로 업무정지 낼 수 있겠지입니다. 좀 헷갈리지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4번에 볼까요? 개업공사가 이제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를 하면은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하여 이것도 이제 발표가 원래 6개월이긴 한데 참작하여 4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가능하잖아요. 6개월 이하 그랬으니까 거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아무 늘어도 6개월은 안 늘어나고 그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맞아. 그 다음에 우리 5번에 보실까요? 저 발생이 1년이니 그게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저기 시요. 자,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그죠? 1년이 아니고 그죠? 3년.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폐업을 해야 또 처분이 있어야 1년이지 발생한 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처분도 없고 발생도 처분도 그리고 폐업도 없고 그러면 1년이 경과한 때는 1년이 된 때는 할 수 없다고요? 3년이었습니다. 오래 가라. 발생은 오래 가라 그랬습니다. 맨날 제가 세 번째 써놨구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번, 뭐, 이런 놈들이 정말 난이도가 아주 최상급입니다. 그입니다. 자, 맞추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쪽이 뭘까?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이렇게 업무정지가 자꾸 한 문제로 나와요. 자, 먼저, 아까 거인할 때 나왔죠. 별표도 안 쓰다는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했을 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설명서가 되건, 하다 거리계약서가 되건, 보정기간을 뭐, 3년이라고 알 건데,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얘도 업무정지 내려지죠. 맞아요. 그리고 좀 거짓 때문에 별표 세겄다.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를 했을 때 저 거짓 보고 업무 정지 맞아 맞습니다. 거인 세 명 할 때 첫 번째 별표도 세다는 거짓 맞고요.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 금지 아까 겸임 겸업 금지 규정을 1회 근데 요놈 이제 헷갈렸을 겁니다. 1회 위반을 한 경우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요 등록 취소 정말 이게 치사한 문제인데 자 등록 취소에 저기 겸업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여기 모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아예 거의 안 내봤는데 요놈에서 딱 걸렸을 겁니다. 여기 아무리 봐도 겸업은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아주 어이없어갖고 딱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약간 애매하긴 했었는데 4번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요 4번 같은 게 저기 뭐 절대적 들어가면 말이 안 되고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방 또 표가 나버립니다. 4번도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개업공사가 이제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하고 또다시가 또 업무정지래요. 요놈이 업무정지입니까? 등록 취소, 그죠? 절대적, 절취. 절대적인 등록 취소니까 5번이 바로 여기다 과태료만 나왔으면 요 놈도 업무 정지이겠지만은 또 업무 정지니까 등록 취소. 그것도 절대적. 빌어도 소용없다는 절대적이여.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요 3번 같은 그리고 4번 같은 요 문제가 요즘은 자꾸 나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시간을 엄청 빼앗으려고. 업무 정지 다 써봐봐. 세월레월 다가. 자격 정지 다 써봐봐. 시간 끝났어. 이제 이럴 겁니다. 이 정도니까 요걸 풀어말을 한 또 째려보는데도 3분 걸립니다. 이러면 아주 환장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넘어가면 이제 다른 문제 어떻게 풀라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참고에 딱 4개 더 이상 없습니다. 딱 4개가 바로 업무정지이면서 그러니까 사장님도 걸리고 정업원도 같이 걸리고 그입니다. 여기는 뭐 교도소는 안 가겠지만 둘 다 나란히 문 닫네 그입니다. 사무소 아주 얼씬도 못하네 고소리입니다. 나 먼저 3번 볼까요? 이렇게 3번 4번 똑같은 의미인데 좀 달리 형태를 해가지고 기출문제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내용만 바꿨다고요. 바로 업무정지인 사유에 동시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아까 소인들은 거인들은 하면서 그겁니다. 근데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해당하는 거. 나 먼저 교부만 봐도 보조만 봐도 1번 2번은 아니겠다. 그건 사장님만 정보는 없어. 밥상 차려놓으면은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은 된다고 했구만. 보조 구경도 못했는데 어디다가 보존한대요? 이런 소입니다. 소속이 그입니다. 나 먼저 1번 보시면 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애는 업무정지 사유에는 들어가는데 소속의 자격정지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만요 그입니다. 안 들어가고요. 자, 동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확인설명서 4번을 보존기간 동안 그러면 3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는 들어가는데 자격정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종업원은 계약서 구경도 못한다니까요 그입니다. 확인설명서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또 소식만 달라졌네. 거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때 네, 자격정지가 있냐고 그입니다. 없다. 입니다. 근데 자 4번을 볼까요? 여기서 이제 확인 설명서만 바꾸면 또 문제 내겠네. 거리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죠. 업무 정지이면서도 둘 다 나란히 별표 3개월입니다. 소속도 이름 쓰고 도장 꽝 왜 안 해? 입니다. 네 같이 보여줬잖아. 그러면 너도 업무에 가담했으니까 이름 쓰고 도장 꽝 해라. 그러니까 너도 책임져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자, 5번을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근데 저기 소속한테는 최근이 없었다.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 얘는 그냥 업무정지 별표 6개월짜리 업무정지만 소속한테는 그런 거 없대니까요. 그래서 소속은 뭐 업무정지 내릴 처분이 없는데 여기입니다. 뭐 등록증 있습니까? 요 소리입니다. 5번 요놈도 아니고 사장님만. 그러면 거기 박스에 있는 딱 4개를 보실까요? 4번.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아래 나올 건데 인장. 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인 소인. 그러니까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 자격정지에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도 문 닫고 종업원은 문 닫고 쫓겨나고 입니다. 이제 들어오면 이제 소금 뿌리고 입니다. 넣지 말어 그래야 됩니다. 옆집도 건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업무정지 당한다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확인설명서에다 이름 쓰고 도장꽝. 그리고 세 번째 거래계약서에다 이름 쓰고 도장꽝만 작성 교부 보전 말고 이런 것들은 동시에 정말 업무정지이면서 자격정지에 들어가요. 이름 쓰고 도장 꽝은. 그리고 금쟁이 들어가죠.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들어갔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또 업무정지는 없더만 상대적 등록주수사에 거금 공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둘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매매 알면 초과 판단 1학년 청서 직접 상반 투기 부당단체 여기까지는 3학년 이렇게 금정이 9개는 모두 다 업무정지 이면서 자격정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알고 있으면 답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박스 한번 꼭 보시고 나서 바로 이제 4번 한번 알아보실까요? 업무정지 사유 이면서 제목이 똑같잖아요. 소속의 자격정지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형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대요.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뽑을까요? 인장 등록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들어가고 거인, 소인 다 들어가잖아요. 자격정지도 들어가고 기업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저기 4번, 5번은 답이 아닌가 봐. 그 다음에 님 뽑을까요? 이름 쓰고 도장 꽝이네. 거래계약 쓰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케이입니다. 우리 소속도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하면 아예 자격정지 받아 들어갑니다. 근데 자 뒷번에 거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때 자격정지입니까? 아니요. 정보는 작성할 의무가 없다니까요. 작성해도 괜찮은데 의무는 없다고요. 제재도 없다고요. 그리고 자 1번에 또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조 하다 작성 교부 보조는 자격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디귿니을 들어가면 안 된다. 답은 1번이다. 라고 해서 정말 아주 쉽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문제 알면은 답은 그냥 한 10초 만에 나오고 모르면 한 100분 걸려도 아예 안 풀립니다. 머리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주 대머리 됐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한번 나올까요? 이제 등록주소 할 수.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는 경우를 했습니다. 상대적.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요 대목으로도 기출문제가 나왔었다. 먼저 1번 볼까요? 결전할 때 전 봤는데 별표도 안 쓰다는 3개월도 봤는데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등록주소가 맞나요? 아니요. 아무리 봐도 육사집에 바로 이제 전은 없습니다. 저 결전. 옆집에 업무정지에 나왔습니다. 여는 그냥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안 세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은 아니고 아까 642기 할 때 기. 상대적 맞네요. 그입니다. 그리고 임.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을 때 파라솔 안치목 가서 공문에 발로 차버린다고 했습니다. 네, 등록취소 할 수 있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6. 첫 번째 반에 6. 6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했을 때 당신이 영업할 생각이 없으세요? 등록증 충거 빼앗아올 수 있다. 그리고 공손. 손할 때 그 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맞아. 등록취소 할 수 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엄청 쉬워하기입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정말 이제 최근 시리즈 나왔습니다. 최근 시리즈. 이거 한번 잘 보실까요? 아마 박스 내용처럼 해가지고 또 다르게 약간 살짝만 살짝 바꿔서 또 다르게 내볼 만합니다. 정말 저놈 최근 시리즈 맞추신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전들이 잘 알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가면 저기 정량집에 뭐만 갖고 세 번 그 얘기입니다. 취소 등록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를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 한번 보실까요? 저기 과태료만 봐도 과태료만 봐도 연어면 그죠 아니요 그입니다. 정량집에는 과태료 없더라 그입니다. 한 개만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 그거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최근 1년 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잘 출발을 했는데 2회 근데 다시가 과태료래요. 그럼 등록주소 하야 합니까? 아니요. 그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거인 3명 할 때 3번. 그리고 그 옆집은 육사니까 4번. 그입니다. 요놈은 그냥 업무정지요. 그럼 1번은 저, 1번처럼 2번처럼 기억은 절대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저놈 죽어도 답이 아니요. 그 다음 이제, 자, 니모 볼까요? 횟수가 딱 4번. 근데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업무정지는 3번이 아니라 2번이요. 2번. 그러면 육사집이요? 아니면 저기 정량집이요? 입니다. 먼저 님뭐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러면 4번인데 뭐라고요? 업무정지는 3번이 아니라 그렇죠? 2번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입니다. 합해서 그러니까 업무정지 3번 안 되고 업무정지 2번부터 시작해서 4번 여기 있네. 여기입니다. 요. 그러니까 절대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니은 번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개입니다. 나 니은 번 빼고 그럼 3번 더 틀렸네 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번 보실까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1회
근데 1회 과태료를 살짝 눈속임을 좀 했다는 겁니다. 두 번이라고 손가락 아주 두 번 세고 있어라.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네, 또다시가, 그러니까 여기도 문의는 딱 네 번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다시가 또 업무 정지래. 지금 두 번 손가락 두 개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가 업무 정지, 그죠? 세 번. 업무 정지 세 번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기 있네. 절대적. 세 번, 세 번. 그러니까 여기는 문의만 네 번이지, 여기는 아니고 저기 세 번, 세 번 그입니다. 그냥 절대 안 나. 그러니까 센 놈으로 가, 센 놈으로 그입니다. 네 번이라고. 그러니까 요 디귿번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1번 해보실까요? 자, 3회부터 또다시가 이제 과태료인데 과태료만 갖고 네 번씩이나 64집에 4 아닌가? 입니다.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요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죠? 여기는 그냥 64집이다, 64. 세 번도 과태료고 또다시도 또 과태료면 네 번이요? 과태료만 갖고 네 번 등록주소 할 수 있다.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지금 하나만 정답입니다. 아주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7번 쪽에 우리 이제 가장 우리 시험 문제 가까운 건 7번이나 8번 같은 형태. 자, 먼저 개설 등록의 취소,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뭐래요? 뭐 1번 뭐 바로 나왔네요. 둘 이상. 6, 4, 2할 때 둘 이상입니다. 소등하고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소를 두거나 겸임할 때 이민에 임시 중기 시설물을 설치하면은 등록주소, 그죠? 상대적, 상치. 여기는 등록주소 할 수 있다지 하얀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량집에 둘 이상 사무소가 있니 임시가 있니 게임이다. 연어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사망을 사자 빼버리고 법인이 해산하면은 청문도 못하겠다. 등록주소 하여야 한다. 쫄딱 망해서 아예 사무소가 흔적 없이 없어졌는데 그럼 가만 놔두고냐고 취소하지. 청문도 안 하고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법인이 아닌 교권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치사기, 결격 사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을 때 결격, 저기 결격 사유였습니다. 저 사유, 저기는 사유가 많으니까 그 가로 안에 뭐 있다고도 생각해 봐봐. 파산도 여기는 등록 취소 들어가요. 결격 사유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지, 가장 마지막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등록했는데 봐주거니 3학년 3반에 입학을 보너스로 더 시키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거짓 등록이니까 뺏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절단 내겠네. 맞아. 느낌도 오네. 그리고 이제 정량할 때 정.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문장 안 바꾸니까요. 저렇게 정지. 정지 먹고 충격. 정지 먹은 소속한테 충격시킨 것.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견무를 하게 했을 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정량할 때 정. 거기에 들어갑니다. 답은 1번. 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8번도 이제 요거 이제 조금 더 어려우면 저 7번처럼 비슷한 형태인데 어려우면 8번. 자, 개설 등록을 반드시 근데 여긴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근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 아닌 거를 골라 보래요. 갑자기 막 디귿번부터 또 인걸 찾고 계시면 큰일 나요. 게입니다. 아닌 거. 저 아닌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꼭 동그라미 해놓고 나 지금 아닌 거 찾는다.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볼까요? 거리기 하시다가 거래금을 거지. 저기 거금 공사할 때 거지.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등록주소 절대적입니까? 아니요. 게입니다. 상대적. 상대적. 뭐 거금 공사할 때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뭐 볼까요? 자, 둘 이상 소동.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면은 등록주소 하여한다. 그죠? 여기는 하여야 한다. 소등. 소등이니까 그죠? 이건 절대적. 근데 아닌 거라고 쓰니까 요거 찾으시면 안 되겠죠. 입니다. 절대적 맞네.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정량할 때 또 정 나왔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견무를 하게 하면 등록주소 하여야 한다. 자, 맞아요. 지금 상대적을 찾는 겁니다. 아닌 걸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탈세를 목적으로 또 금쟁이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작하면은 금쟁이 거금 공소 요것도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그죠? 거금할 때 여기 있네. 상대적 등록 취소에 들어간 거. 그러면 아닌 건 기업번하고 1번 답은 3번 꼭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뒤쪽에 이제 하나만 이제 더 풀어보니까 이제 9번. 이놈 이제 아주 최근에 바로 나왔었던 바로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의미가 같은데 요걸 또 문장을 딱 바꿔서 그냥 저렇게 나왔습니다. 인지하였다 하면 공인주사인 교권사 갑의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그러니까 절대적 겁니다.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근데 또 여기도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않는 거. 않는 걸 거르래요. 그입니다. 자, 먼저 사망 바로 나왔죠. 결사. 바로 사망을 했을 때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닌 거.
그다음에 자, 2번 볼까요? 상호를 사용하겠다. 양도를 꼭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서 중교물 하겠을 때 양도 하여야 한다. 들어가요. 아주 정말 절단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또 결격 사유를 그 안에 있는 거 풀어놨습니다. 자,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확정됐을 때 그러면 이제 1년 6개월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뺏어와 그럽니다. 요거 들어갑니다. 결격 사유로 들어갑니다. 3번도. 그 다음 이제 자, 4번을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법입니다. 가볍게 2010년도 자, 10월 12일에 300만원의 벌금을 공인중개사법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대요. 확정되면은 결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3년 동안. 근데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5번에 볼까요? 갑이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이게 하여야 합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 답은 어디 있다? 5번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놈은 정말 최근 시리즈 이제 응용해서 여기도 바로 이제,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 약간 유사할 건데, 요것도 자꾸 나오니까 바로 절대적 업무정지만 갖고 3번. 업무정지만 갖고 3번 절대적 절단나. 3년 동안 중교 못해. 그리고 상대적은 6사. 자, 4번인데, 자, 3회 이상 업무정지 그리고 또는 과태료니까 업무정지 3번이면 절대적이고, 4번은 나올 수도 없고, 그입니다. 자, 두 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 1번에 있네요. 업무정지 2번, 과태료 2번. 그리고 업무정지 1번. 딱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3번이 과태료고, 과태료 4번 갖고도 등록 취소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렇게 4번 나오면은 절대적 아니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의만 4번이면은 업무정지 3번인가는 봐야 됩니다. 저것들이 이제 그렇게도 냈었네. 그 다음에 업무정지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꼭 마지막에 끝날 때는 업무정지 말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은 여기는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옆에 이제 179페이지에 이제 바로 행정처분의 승계, 그 다음에 처분. 그 다음에 시효.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꼭 우리 시험 문제 감으로 꼭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한번 꼭 정리를 잘 꼭 해놓으셔야 이제 자, 이것도 이제 꼭 안 틀리고 그리고 아마 올해는 또 자세하게 또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자, 179페이지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먼저 여기 이제 승계한다. 세계입니다. 얻어맞았으니까 그 처분을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놓고 다시 등록신청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업무정지 과태료가 있었을 건데 그러면 계속 따라가. 라고 폐업했어도 안 없어져 따라가.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하겠다. 그럽니다. 처분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하지 말어라. 그럽니다. 국가도 주무셨으면 그냥 주무셔라.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시효. 자, 시효. 어떤 분이 요걸 이제 제척기간. 그런데, 자, 뭐, 소멸시효 이런 것보다는 뭐 중단도 없을 거니까 그냥 제척기간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그냥 놔두고요. 그냥 법전에서 그냥 발생이면 몇 년이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제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끝에 가면 승계한다. 이런 소리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오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먼저, 자, 첫 번째가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정말 여기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귀에 정말 피나게 생겼어요. 맨날 얘기하니까 정말 아주 귀에 딱지 생기게 그냥 아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입니다. 아주 그냥 그만하세요. 아는데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은 처분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을 하긴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등록했던 기업공사한테 근데 여기는 처분일로부터 1년일까요? 폐업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도 살짝 저 폐업을 처분을 피하려고 했는지 폐업을 하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일이요? 폐업일이요? 그죠? 처분일, 처분일입니다. 근데 꼭 여기다가 폐업일. 근데 그건 또 안 보입니다. 처분일, 처분일부터. 얻어 터진 날로부터 일부터 그죠? 1년. 근데 여기다 또 3년이라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1년. 정량주로 최근 1년이든지 3년이든 아닙니다. 1년간 이렇게 1년 동안 승계를 계속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분 얻어맞고 폐업하고 철사방정 떨고 재등록 해봐라 계속 따라가 입니다. 따라가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그입니다. 승계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처분을 하겠다. 처분한다. 그런데 하지 말어. 자 먼저 첫 번째는 처분을 한다는 소리인데 자 먼저 처분이 있기 전에 폐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시장님이 처분할 거예요. 네,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등록 취소하고 자, 등록 취소나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업무정지는 자, 업무정지는 자, 시험 문제 그렇게 심하게 안 냈지만요. 그럼 과태료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과태료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얻어 터지고 잠수 탔을 때는 따라간다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업무정지하고 등록 취소만 처벌한다고 하지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태료는 때리기 전에 잠수 타버리면 못 때려요. 그거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정말 아주 딱 냄새 맡고 잽싸게 폐업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는 못 때리고 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시 등록 신청해도 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이런 문제 먼저 폐업을 해도 이렇게 폐업을 해도 폐업을 한다고 해도 폐업을 하게 되면 등록이 다 없어지고 업무정지도 없어지고 깨끗해지는데 그래도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그입니다. 아주 딱 냄새 맡고 개코 냄새 맡고 등록 취소 떨어지기 전에 폐업하네. 그입니다. 그래도 처분할 거예요. 자, 억울하니까 처분할 수 있다. 폐업해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처분하지 말어. 너무 오래됐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처분하지 말아라. 자, 먼저, 자, 첫 번째, 등록 취소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등록 취소는 아무 소리 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업무 정지라고 할 겁니다. 몇 년이 여기입니다. 업무 정지. 자, 먼저, 우리 폐업, 등록 취소가 폐업 기간이 자그마치, 폐업 기간이 얼마 동안? 3년. 자, 여기 잘 봐야 됩니다. 폐업 기간이 얼마를 3년을 그러니까 3년을 경과초과 뭐 여기다 뭐 초과나 경과나 같은데 하여튼 3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자, 등록 취소가 3년 가잖아요. 그리고 잔머리 굴린 것도 아니고 폐업했던 기간 3년이 딱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갖고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등록 취소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가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진작 때리지. 그렇잖아요. 주무시면 그냥 주무셔. 이럽니다. 등록 취소할, 여기는 할 수 없다. 지났으니까. 근데, 그럼 업무정지도 3년 가니? 그러니까 여기도 3년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입니다. 여기는 폐업 기간이 얼마요? 1년. 입니다. 업무정지라고 꼭 나와야 됩니다.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바로 얼마요? 1년이. 폐업 기간이 1년. 3년이나 1년이다. 1년을 초과하거나 경과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어. 그러니까 업무정지도 1년만 가면 정량집이나 육사집이나 1년만 가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발생입니다. 발생인데 여긴 등록 취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만? 업무정지만. 근데 정말 업무정지는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그럼 업무정지 요 거인 세 명 요놈 모두는 업무정지는 그러니까 집어서도 막 시험 문제 냅니다. 언제 발생일 그러니까 발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발생일부터 그러니까 발생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카운트다운 딱 그냥 시계 출발했습니다. 발생일부터 얼마 여기다 그죠 3년 또 1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1년 여기도 1년 업무정지 아니라니까요. 발생만 하고 있다니까요. 3년 오래 가라고 3년 3년 뭐 하면 경과 초과 하다 경과하거나 초과하게 되면 여기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끝났다 라고 해서 여기 바로 정말 시원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멈춘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갈 거니까 3년 지났으면 끝. 자 시효 3년 지났으면 3년 시효로 끝 게임입니다. 자 아예 묻지 말어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고 179페이지 이제 제가 문제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고놈부터 이런 거 이제 꼭 오늘은 그냥 쭉 모두 해결해 갖고 요 문제 나오면은 아주 내가 한 30초 만에 다 풀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벌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 쉬었다 해보겠습니다.